네, 자, 여러분 보이십니까? 미래의 한 20, 30년 뒤에 다이아로 바뀔 원소수입니다. 이거는 이제 공용, 머리통 또는 공용 알일 가능성이 높은데, 어떻게 됐든 석회암하고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쪘어요. 석회암과 잘 어울려졌어요. 그걸 어떻게 아느냐? 다른 석회암과는 달라요. 이렇게 달랍니다. 주변에 다른데, 여기는 보시면, 자, 석회암의 요 부분이 이건 철질이고, 이렇게고, 얘가 눈 같기도 하고, 어쨌든 여기가 이 석회암 다릅니다. 요거는 이제 규소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죠. 그러니까 찌고 있는데 아주 갑자기 확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찌고 있어요. 요렇게 미생물의 분화에 의한 조직 구조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. 산소를 뺀 상태에서 어떤 다른 유기화학에 의한 다이아몬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연구하는데, 자, 좋죠. 자, 요거는 이제 앞으로 10년, 20년 지나고 나면 다이아가 될 겁니다. 요거는 적절하게 그냥 그대로 둘게요. 여러분이 보셨다가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곳을 방문해서 어떤 사람은 대박 나겠죠. 잘 오는 세대가 이 영상을 보고 자라왔다가 하다가 기억했다가 언젠가 잘 보셨다가 한 2kg는 나오겠네요. 네. 멋진 다이아의 주인공이 되세요. 어떤 다이아로 바뀔지는 아직은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. 이상 광해 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포스 감정은 행동금 성분 부속성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